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배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충만케 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다스리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지혜와 은사로 성령님의 능력과 열매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제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예배한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다 만날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임대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보를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 함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진실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간 잠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는 늘 변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너무나 쉽게 변하지만 늘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그냥 의무념 아버지 정말의 형식적인 그런 사순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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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우리 삶이 일순간에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몇몇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 삶이 일순간 180도로 변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180도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 결국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들이 삶의 곳곳에서 묻어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평안과 그 위로를 누릴 때에만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잠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순간에 180도로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면서 누가 얼마나 더 십자가 앞에 자주 서느냐, 누가 얼마나 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올바른 삶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을 힘입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아니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아버지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고 우리에게 아버지 있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매일매일 우리 삶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마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에 성숙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주님 찬양을 합시다. 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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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말씀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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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잠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우리 시편을 묵상하며 날마다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94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만. 94편 12절부터. 네,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 말씀만.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나요? 예. 네. 다 찾으셨으면 94편 12절 14절까지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은 특별히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시편 밑에 그 시편을 시작하면서 어느 때에 누가 뭐 이런 시제 표제어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94편도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시편의 시작 1절을 보시면 좀 강력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뭔가 복수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좀 뉘앙스가 좀,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한자는 무슨 뜻인가요? 복자가? 복제가 복수할 때. 저 숫자는 원소 숫자인데 복제가 지금 나가 다시 복제.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원수를 다시 자꾸 끈질기게 말자면 저 공격하고 한다 이 말이요. 네, 원수 숫자. 네, 원수 숫자고. 그 말자면 좋은 뜻이야,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네, 원수에 대해서 뭔가 갚을 복자 있죠. 갚을 복자. 갚을 복자가 맞겠네요. 네. 원수한테 갚는다. 네, 원수를 갚는. 원수를 갚는다. 네, 네. 그런 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원수, 나의 원수를 내가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 사람을 내 원수를 갚아줬어요. 그 사람은 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또 이런 일들을 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복수라는 단어는 좀 뉘앙스가 좋지 않은데, 이 시인은 그러한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좀 거북한, 좀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 시인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가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를 썼을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다윗이나 전형적인 그 시편의
시인들이, 저자들이 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표제에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 썼는지를 안 밝히고 있을까? 이런 아마 단어들을 사용하기에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아무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도 우리가 사실 좀 보면 좋은 뉘앙스는 아닌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뭔가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좀 하나님께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두 번이나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한을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언제까지 악인들이 세상, 악인들이 개가를 불러야 합니까? 자신들이 마구 짓거리며 떠들기를 하나님이 모르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받은 자들로 대표되어지는 과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간구할 때 자기 자신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12, 13, 14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제가 제 해석에서 지금 시편을 다루면서도 계속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도대체.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고 뭐 명예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시인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탄식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14절에서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모른 척 또는 절대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환난의 날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묻힐 그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하도록 그에게 주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떤 징계의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그것이 복이구나. 아,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가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품으시고 나를 다시 또 하나님께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 정말 이게 복이구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더욱더 충만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개가를 부르며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신다라고 얘기하며 죄를 짓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또 의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네. 러시아가 한 사람, 한 나라도 아니죠. 한 사람의 그 정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아무것도 못 모르고 그냥 훈련 나온다고 따라 나왔다고 수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전장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면 2절에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아 정말 우리가 내가 사는 지금 세상 요 조그만 이 동네 내 거 내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시선도 조금 넓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악인을 빨리 심판해 주시고 그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더 이상의 미친 짓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 악인들이 세상을 점령하여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도 하나님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 나라를 점령하고 한 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전쟁을 벌여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수많은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까지 무차별하게 폭격하여 죽게 만드는 저 미친 짓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시인의 그 절규가 오늘날 우리들의 절규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 탄식하며 탄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